입력 2019년 3월 19일 15시 6분 손창우 PD. 사진 제공 는 TVN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미스코리아 손창우 PD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썬네투어에 대해 시즌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TVN 예능 미스코리아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배우 한고은과 신현준을 비롯해 방송인 조세호, 박나래, 광희, 작곡가 돈스파이크, 연출을 맡은 손창우 PD가 함께했다. 이날 손창우 PD는 최근 박나래의 하차 및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린 정준영 위 하차 등으로 위기에 빠진 썬네투어 위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나래는 썬네투어 출연을 중단하고 미스코리아에 새롭게 출연하는 만큼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손창우 PD는 썬네투어는 안재민 PD가 메인 연출을 맡는다. 저도 슈퍼바이저 역할로 함께 할 것이라며 썬네투어는 시즌제 프로그램이 아니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새로 맡은 미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아직 TVN이 개척하지 못한 시간대가 일요일 가족 예능 시간대다. 이 시간을 살리라는 방송사 차원에서 특명을 받았다며 미소 지었다. TVN 미스코리아는 오는 24일 오후 4시 40분 첫 방송된다. 썬네투어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방송된다. lunary@spurts.com 일본 최고급 금장 골프 풀세트 75% 할인 50만원 대판매 클라라 초보와 신혼집 대출만 69억 승 리 탈퇴 대성 2년 전 예언 소름 유명 연예인들 클럽 주주 초등생 매춘 정준영 성관계 몰카 습관적으로 공유 카피라이트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